아아 하나 둘 네 네 네 아 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외된 목소리를 노래하는 밴드 라쿠나의 보컬 장경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깥에서 공연하게 돼서 기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밴드도 리더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꿈이 뮤지션이 아니었다가 원래 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집 풀면서 밴드 음악 유튜브로 듣다가 갑자기 급 진로를 변경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밴드 음악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는 밴드인데 무대에서 그 다 부셔버리는 그런 밴드만의 매력에 빠져서 나도 밴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 라쿠나는 노래하는 저와 기타 치는 민혁이, 드럼 치는 이삭이, 베이스 연주하는 호. 결성 과정이 제가 민혁이를 데려오고 민혁이가 호를 데려오고, 아니다, 민혁이가 이삭을 데려왔구나. 다시 할게요. 저희 라쿠나 밴드가 다 98년생 동갑으로 제가 이제 기타 치는 민혁이 데려오고 민혁이가 드럼 치는 이삭이 데려오고 이삭이가 호 데려오고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약간 소년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대에서는 신나게 놀기도 하고 무대를 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놀거든요. 저희가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장점은 끈기가 있어서 포기를 잘 끝까지 웬만하면 안 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라쿠나 멤버들 한정으로 살짝 관심법이 있어서 그 숨만 쉬는 그 뉘앙스만 봐도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취미는 작업 안 하고 쉴 때 하루 종일 딱 방에만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글도 쓰고 합니다. 특히는 약간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곡 쓸 때 영화에서 뭔가 아이디어 같은 거를 많이 얻어오는 편이에요. 최근에 무슨 영화 봤지? 최근에 바빠서 영화를 못 봤어요. 저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1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이터널 선샤인의 기억을 지워주는 그 병원 이름이 라쿠나예요. 거기서 따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 다수의 편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규칙들이나 관념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거에 딱 맞춰져 있게 생길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거기에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고 모두가 좀 행복하지 않은 게 조금 싫어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삶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요? 오행살이라고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라쿠나 멤버들이나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EP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라쿠나만의 동화적인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쌓임새 있게 담아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따뜻하고 동화적인 이야기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서, 저는 위 사항들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아티스트 장경민.